오늘 어떤 간증? 4277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시키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심어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이 그 유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인 주로 유대인들이 그 대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베드로가 심어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경으로 박식하고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경에도 지식이 높은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하나님을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될 만큼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아주 하찮게 사마리아인들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타 지역 다른 사람들을 민족과 결혼해서 생긴 그런 족속들은 마치 개 취급으로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찮게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선민 의식이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 선교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하고 다녔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로 이렇게 운행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저기 성전의 성도들만큼 그렇게 성경에도 박식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많은 헌금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는 교회에서 헌금이 거치지 않아서 베드로가 애를 많이 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 고린도 이방인들이 그 자기들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넘쳐나는 헌금을 그쪽으로 보여서 도와준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대단한 그 예루살렘 또 자존심도 강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내는 헌금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한테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이 넘쳐나서 거기는 쓰고 남아 넘치는데 그 유대인들은 냉랭하고 성령이 없다 보니까 다 돈 주는 걸 아까워했겠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그 이방인 그 성도들이 그 교만하고 자만심 높고 선민 사상에 선민 의식이 강했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던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참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 하나님을 드리는 헌금이 많이 모이는 곳은 주로 은혜가 충만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겠죠.
또 이제 사울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암소를 잃어버렸는데 가서 들에 가서 암소를 좀 찾아오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자기 종과 같이 이제 사방 들판으로 헤매고 다녔지만 암소를 찾질 못했어요. 그러자 그 종이 아, 이 근방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가서 우리 암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아, 내가 사무엘을 찾아가려면은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같이 돈을 갖지 못했으니까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종이 아 나한테 지금 호주머니 동전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 바치자. 그걸 드리고 우리 가서 우리 암소가 어디로 갔는지 좀 알아보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그렇다라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서 가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종을 찾아가서 물을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갈 때 빈손도 가지 마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종을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런 이유도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이 제사를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화목제를 지내거나 이럴 때 거기서 짐승의 뒷다리는 언제나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약간의 밭대기 외에는 그 열두 지파에게 돌아갔던 그런 땅이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헌금으로 성도들을 헌금으로 그것을 다 보충하게끔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빼고 나서는 전부 교회들이 참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교회를 자기 전세를 빼가지고 하나님 사명 의식 때문에 전세를 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얻어서 그 교회 한 구석지에 살림집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딱하고 힘들 때는 내가 많이 그 뭐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것도 또 우리 개인이 돕기는 너무 그렇죠. 성도들이 다 늘 하나님이 갖다가 그 주는 것만큼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참 여러 동기들 힘든 동기 목사님들한테 내가 감사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는 심지어 목사님의 임금은 고사하고 교회 임대료 외에도 성도들을 가지고 회식을 하면 그 고통까지 목사님 그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참 벅차고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더 부유했지만은 헌금이 안 거쳤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방 교회 고린도에서는 성경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가 부유한 교회가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헌금이 넘쳐나요. 그러나 냉랭하고 율법적이고 전혀 그 성령의 운행이 없는 교회에서는 헌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 드리는 것을 막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속에 네 마음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내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적게 내는 자에게 적게 축복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적고 헌금이 적고 많은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가부와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호주머니에 두 랩돈이 있었어요. 가장 적은 액수죠. 그때 당시 화폐로서는 가장 적은 액수.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한 2,000원 내지는 200원 정도의 단위에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이 두 랩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헌물에다가 두 랩돈을 다,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두 랩돈을 갖다가 헌금에 넣고, 그 자리에서 제일 꼬랑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잘, 말석 자리에, 하단 말석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자는, 자기 많은 금돈 중에서 금돈 하나를 갖고 헌금 안에 넣고 나서, 제일 높은 상석에 가서 앉아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은 저 금돈 낸 저 부자가 아니고, 부자는 많은 그 금돈 중에서 하나를 갖다 냈고, 이 가난한 두 랩돈 낸 이 말석에 가서 앉아있는 이 과부를 지적하면서, 이 과부가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을 헌금을 낸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냈다는 거예요. 두 랩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호주머니 전부를 털어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과부의 두 랩돈이 부자의 금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우리 저기 교회 우리 지하의 성전에다 이제 교회를 저기 만들어서 중고상 그 성구를 들여다가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간증을 계속 그때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또 작품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절하고 그냥 당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렇게 자꾸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다른 이제 젊은 목사님이 우리가 기촌할 때 이제 그것을 인수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교회가 이제 저기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그 교회를 비워주라고 이제 비워줘야 된 상황이 되니까 다른 교회로 이전하면서 내가 그 우리 교회 성구를 이렇게 비쳤던 그 성구 전부가 다 밖에 담벼락에 다 밖으로 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다 좀 있으면 뭐 며칠 후에 누가 가져가서 쓰레기 처리할 거라고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성전을 내가 기촌해서 이제 비워놓으면은 내가 서울 오면은 거기 가서 또 기도라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그 빈 성전에다가 그것을 다시 들여놨어요. 그런데 다시 들여놓으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 교회 전체를 다 들여놓았을 때는 장의자, 성도들이 앉는 장의자랑 또 교회가 갖출 모든 성구를 다 들여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는 성도들이 앉는 장의자하고 동깨만 가져갔다 그런 거예요. 헌금함.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지금 없는 것은 헌금함과 장의자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저 성도들의 머리와 헌금이 목적이다. 근데 너는 장의자하고 헌금을 뺀 나머지 십자가에다 강대상에다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장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장의자. 성도가 없고 그리고 이 헌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는 성도 오겠다면 마다하고 돈을 누가 헌금을 주면 마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돈하고 성도 머릿수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 젊은 목사가 가져간 것은 성도들이 앉는 장의자와 하고 헌금함만
가지고 떠난 것이었어요. 예, 성경은 돈을 사랑치 말라. 천만 가지 악이 다 이 돈에서 비롯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2부에서는 이제 또 나의 아버지께서는 대농을 하실 때 이제 그 농사가 이제 조상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토지도 있고 이제 농사가 큰 대농을 하셨죠. 그럴 때는 가을 추수가 되고 나면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초화지붕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 초화지붕을 이용을 못해요. 토지가 없이 볕집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머슴시켜서 그 벼를 갖다 이용을 이어주고 그냥 검은 대퇴하니 무덤처럼 그렇게 된 초가집은 전부 머슴시켜서 그 이영을 이어서 죽어오라고 그래서 시켜서 머슴이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다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가려고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한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머슴이 갔다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기껏 좋은 일 하고 이영 이어주고 오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선거운동 지금 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평생을 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웃었던 그 웃음이 화를 내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30대 아마 초반쯤 됐나 봐요. 그 도에서 최연소 이제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사무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기관장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는 사무관이 많지 않고 3급에 속했어요. 지금은 한 5급 정도 되겠죠. 5급이나 7급 정도, 6급.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자유당 시대 때 자유당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그 기관장을 찾아가서 아 내가 여기 선거운동 하는데 관청 차 좀 빌리자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 책임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책임자니까 아버지한테다 갖다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는 회피를 한 거죠 책임을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 관청 차는 개인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 그 이제 국회의원이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국회의원은 대단했죠. 서슬이 퍼를 때지. 근데 일개 뭐 사무관이 못 준다라고 이제 이러니까 내가 너 모가지를 떼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너가 내 목을 떼면 나는 네 목을 진짜 자르겠다. 참 이게 이제 신문에 나가지고 대서특필 돼가지고 연일 계속 이게 이제 막 떠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근무한 지역마다 다 이제 뭐 찾아다니면서 비리가 있는가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이제 싸우는데 하루는 이제 내가 국민학교 3학년이나 4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네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승만 정권이 물러가고 그러자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자유당 국회가 해산돼 버리니까 그 사람 다 직장 잃은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참 이 혁명이 날 위한 혁명 같소 그러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관장이 돼야 될 찬스가 됐는데, 전부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기관장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군인들이 다 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뇌물들이 많을 때, 우리 아버지는 뇌물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이거 소문이 나니까, 한번 어떤 사람이 뇌물하고, 과자를 갖고 와서 과자 봉지 속에다 봉투를 갖다가 넣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져가라고 하니까 제가 손이 부끄럽습니다. 과자만 좀 받아주십시오. 애들 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과자를 내비두고 봉투는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과자를 우리가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은 돈 봉투는 안 받고 과자는 받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막 화과자 그 막 비싼 고급 과자가 선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과자는 속에 양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 앞으로 과자도 안 받는다. 이렇게 참 하셨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사무관을 하시다가 그 사표를 내셨는데 그때 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좋은 자리를 남은 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자리를 사표를 낼 수 있느냐. 뭐 도지사도 절대 당신 같은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표를 반려해버리고 석 달 동안을 봉급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말은 그때 공무원들 봉급이 우리 아버지가 몸집이 좀 크셔가지고 재건복 하나를 맞추면은 끝나니까 저 농사지어서 저기 벼를 갖다가 큰 창고에 넣어뒀다가 가난한 농부들은 돈이 아쉬우니까 추수하면 바로 다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쌀이 다 떨어지고 쌀값이 오를 때 우리 아버지는 몽땅 갖다 팔면은 큰 돈이 이제 먹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아버지 자기들도 이제 모아놨다가 우리 아버지가 벼를 팔 때 자기들도 따라서 팔고 안 팔면 자기들도 안 팔고 다 따라했다고 그러는 머슴들이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5년 근무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바르게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것 중에서 하나도 하는 건 사업마다 다 하늘이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선하게 돈을 너무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더럽게 한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드리는 걸 즐겨하고 또 바르게 살고 그랬을 때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주셔서 참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성경을 억만가지 악이 돈에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배 수백 배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의 돈을 욕심내시겠습니까? 성도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교회에다 내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걸 갖고 뭐 배불리 먹고 살겠지 이게 이러면 큰 오산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물론 그것은 교회 운영하는데 목사님의 봉급에도 쓰겠지만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즐거움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마치 교회나 목사님한테 드린 것처럼 아까워하고 이렇게 참 그 목사님한테 좀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기뻐하시고 드리는 것은 기뻐하시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